저 아내분께서 하프 네. 연주자시면 그 네. 손을 좀 잘 아끼셔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지방을 하시면 보호해야지 보호해야지 손을 보험 다 들어있지 손 보호해서 들어 안 그래요 악기만 악기만 보험을 들었다고요? 악기가 그럼 악기도 비싼 악기는 어느 정도 그러면 하프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. 아니 이게 이렇게 작은 거는 또 요새는 아기들 취미로 많이 나와서 그 한 50만 원에서 100 얼마 사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누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하프 대중화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좀 비싸다는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네. 이제 전공하는 악기는 그쵸. 크고 하니까 대중화 되기를 바라는 게 그 전문가의 다 마음 아니겠어요? 그쵸. 제 인생에 진짜 드라마였어요. 딱 학생 어머니가 선물을 주셨는데 와, 아 영랑이 누나 와 커피다 와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귀엽다 그러면 대학교 선후배사이세요? 아니요 와이프 고등학교 친구랑 제 학교 후배랑 친친구입니다 예, 예, 예. 뭔가 소개팅 한번 할래 해가지고 예, 만나게 됐죠 몇 년도에 만났는데요? 12년도? 5년 전이니까 네. 야 2012년도 같은 몇 가지 같은데 그 정도 때가 그 짠인가 그거였어 맞아요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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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되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오. 교환하시네요 네. 맞았다 그때는 내가 짠할 텐데 방송 안 할 때 그럼 지금 내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없는 없다고 말하는지 곤란하잖아 그러면 없는데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신선하게 있어요. 야, 이거 특이하다. 되게 여자친구 되게 있고요. 아주 있고요. 매우 있어요. 여자친구. 연애를 할 때라도 뭐 결혼을 앞으로 할 상대를 만날지라도 맨 처음에 어떤 직감을 믿어 아니면 첫 보자마자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죠. 좀 약간 그래.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딱 그 연애의 감정, 그 설레이는 감정만 있는 거지. 이제 그 설레는 감정을 갖고 대화를 해보면서 아 여자랑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이제 결정 나는 것 같은데